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에게 함께해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었고 그 가족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학 박사고 또 화학공학 박사인데 옛날에 그때 벌써 수천 명의 성인병 환자를 치료한 분이고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 미국에 저쪽에 그 저 LA에 가면 노르웍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노르웍이라는 도로까지 있고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아무도 모를까. 그래서 이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이 피닉스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초청해 준 결과로 제가 여기 오게 돼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오직 건강이 하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마침 죽음 직전까지 가는 병에 걸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성경과 예언이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준 일이 없는 건강기별을 우리 SDA에 주셨어요. 이 건강기별은 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할 건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고 구분도 안 되는 그러한 모든 질병들 낫기는 그냥 원인도 전혀 구분 안 되는 이런 질병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륨을 조금 낮추면 좋겠네요. 예.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히 SDA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질이 될 것인지 하는 내용은 성경책 속에 너무나 잘 확실하게 써놨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절 하나를 여기 올려놨는데, 여러분 중에 이 성경절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죠? 우리 흔히 읽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읽으면서도 자칫하면 간과할 가능성이 많고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 뒤에 보면 아주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상당히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한 내용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쥐를 먹는 민족은 건쳐지리라. 여러분 읽은 기억이 나죠? 기억이 없습니까? 네. 성경절에 쥐를 먹는 민족은 건쳐지리라 써놨습니다. 이건 구약 얘기가 아니라 현실도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쥐를 먹는 민족이 왜 끊쳐질까요? 쥐를 먹는 민족이 왜 끊어질까요? 병 들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멸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예, 쥐를 먹는 민족은 끊쳐지리라 하면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부정해요. 부정하다고 써놨어요. 왜 부정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합니까? 그래요? 예.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이블을 통해서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현미경으로 보면 기절할 것이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으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를 현미경으로 보면 기절할 것이라고 써놓은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돼지고기를 봤는데 그 돼지고기를 보니까 돼지고기보다 기생충 양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생충을 단백질로 분류해서 단백질을 먹는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돼지고기 양보다 기생충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한 것은 삶아 먹으면 기생충을 죽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생충 알은 잘 안 죽습니다. 삶아도 잘 안 죽습니다. 거기 속에 들어있는 기생충, 그 기생충 알, 기생충이 그렇게 많다면 기생충 알은 몇 배나 될까요? 그게 1000배, 2000배. 기생충 알은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기생충 알, 그 중에서 만약에 삶았기 때문에 다 죽고
한 개만 안 죽고 들어간다면 일주일 후에 부화해서 성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성충이 돼서 알을 낳으면 한 마리가 2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 2천 개의 알이 일주일이면 다시 성충이 됩니다. 2천 개가 알을 낳으면 몇 개를 낳아요? 예? 2천 개 곱하기 2천. 또 일주일 후, 보름 후에면 또 곱하기 2천 개.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 몇 개의 알이 되나요? 이것이 우리 혈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혈관 속에 있는 이 기생충, 현미경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현미경 여기서 검사를 할 텐데 현미경으로 보면요, 정말로 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맛있게 먹고 이게 영양이 되는 줄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전혀 아니라 한 끼 잘못 먹은 것으로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생충이 보면 적혈구보다도 훨씬 굵어요. 우리 모세혈관은 적혈구 한 개가 3분의 1쯤 찌그러져 가면서 겨우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은 적혈구보다도 한 두세 배 큽니다. 그럼 모세혈관이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길이는 그 적혈구에 한 500배, 1000배 길입니다. 엄청난 긴 길이에 그 기생충. 그게 우리 몸속에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우리 피 속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혈관, 굵은 혈관에 빠져나가다가 모세혈관에는 못 빠져나가고 그게 처박히게 되죠. 그러면 그 모세혈관은 혈액순환 장애가 당장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처박혔을 때 내 몸에 있는 백혈구는 처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곧 처리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백혈구가 좋은 사람에 한해서. 저항력이 낮은 사람은 그것도 처리 못합니다. 적혈구가, 백혈구가 좋은 사람이 처리를 시작하는데, 한 마리 기생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백 마리의, 수백 개의 백혈구가 모여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인파 독소를 쓰죠. 인파 독소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면 이 기생충은 염증이 생기면서 녹아서 없어져요. 대신에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적혈구도 같이 함께 다 파괴되고, 그게 포함된 그 혈관도 다 파괴되어버리고, 이렇게 되고 그 상태는 심각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염증 상태를 우리 몸은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2차적인 또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양성종양, 예,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전부 양성종양입니다. 이 양성종양은 이마에도 생기고 옆구리에도 생기고 소장에도 생기고 대장에도 생기고 췌장 안에도 생기고 뇌 안에도 생기고 심지어는 눈에도 생기고, 그 기생충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혈관을 따라서 뇌 속으로, 눈 속으로, 폐 속으로, 근육 속으로, 여러분의 관절 속으로, 어디로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인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내가 죽음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까? 예, 자살하는 방법 중에도 제일 정말로 이거는 모양이 안 좋은 자살이 이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자살. 여러분 돼지하고 쥐하고 습성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완전히 더러운 데서 오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쥐를 먹는 민족이 끊쳐지리라.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는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고 했어요. 네. 망하는 거나 끊쳐지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SDA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또 하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못 먹지만 그래도 소고기는 정한 동물이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장로교에서는 아니요, 소고기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두리박에 달아 내놓은 고기 있죠? 예, 거기는 뱀도 있고 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여기는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 쥐를 먹는 민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기는 끊어지리라고 말하고 두려박이는 달아내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먹으라 하고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우린 이해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은 두려박이 달아내리라 내린 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먹으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로교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건 그들일지라도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돼지고기 나쁘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을 잘하는 사람은 소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생선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생선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선 드시죠? 예. 생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작은 경험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데 거기 충무동에 계시는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이제는 앞으로 아무 없이 살 수 있을까 찾다가 그 다음에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디톡스를 해야 합니다. 녹즙을 마시고 과즙을 마시고 그리고 장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매일 장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질문이 왔어요. 오늘은 장 청소했는데 장 청소하면 꼭 사진을 찍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게 보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메추리알보다 좀 더 큰데 동글동글한데 계란처럼 생겼는데 이게 눈이 두 개 달렸습니다. 이게 둘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거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꺼내가지고 샅샅이 뒤졌어요. 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12장충 머리예요. 그런데 국산 12장충 머리는 그렇게 안 커요. 작아요. 근데 보니까 필리핀제예요. 필리핀제. 열대지방은 커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더 깜짝 놀란 거는 이 기생충의 길이가 13m예요. 예, 마디가 3,000마디입니다. 번식할 때는 마디가 한 마디 한 마디 잘라가지고 이게 다시 한 마디 한 마리로 변합니다. 그럼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몇 마리로 돼요? 3,000마리로 변합니다. 요거 한 마리만 있으면 충분히 빈혈이 걸립니다. 예, 봤더니 예, 눈이 두 개가 아니고 입이 두 개예요. 이건 눈은 없어요. 입이 두 개인데 입 한 개는 장 벽에다 딱 붙여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입 하나는 장에다 그냥 노출시켜가지고 여기서 입으로 밥을 먹어서 위에 소화해가지고 당분으로 바뀐 게 소장으로 내려오면 그 당분을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몸이 길이가 13m는 돼요. 13m 되는 걸 모아놓으면요. 국수 한 그릇
한 그릇 불룩하게 쳐버립니다. 한 마리 이게 두 개 나왔습니다. 이 두 개만 해도 이 사람 어때요?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암 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기생충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고도 살 수 있었다는 게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몇 마리예요? 12장 총 몇 마리예요? 22마리. 두 마리면 있어도 죽을 수 있는데 22마리예요. 이거 빼고 나니까 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또 있는데 이번에는요 간디스토마가 나왔어요. 간디스토마 생긴 게 꼭 번데기만 해요. 여러분 번데기 혹시 알아요? 네. 누에 꽃이 있을 때 나오는 번데기 제법 커요. 그죠? 생긴 모양도 딱 번데기 모양이에요. 쪼글쪼글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몇 개 나왔어요.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또 책을 뒤집었죠. 한참 뒤집어 보니까 예, 간디스토마예요. 이 사람은 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간 속에 이 크다는 게 이만큼 크거든요. 이게 돌아다닐 자리가 없습니다. 예, 이게 예, 그 담관을 통해서 내려오기도 어려워요. 이게 담관이 이렇게 안 굵거든요. 근데 그게 담관을 통해서 몇 마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 일제 간디스토마예요. 여행 좋아하시죠? 가서 뭘 드십니까? 전 여행을 못 갑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고 먹을 음식이 한 개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 이번에 뭔가 하면 길이가 쌀 길이만 하고 굵기가 쌀 굵기에 반 조금 안 돼요. 이게 하루에 두 번 관장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반 컵씩 나왔습니다. 반 컵이면 하루에 한 컵 되죠? 두 번 했으니까. 한 컵이면 쌀 반 굵기만 하고 길이가 쌀만 하다면 도대체 숫자는 몇 개 되겠습니까? 이게 거의 20일 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컵요? 20컵요? 하루에 한 컵씩 20컵. 20컵이면 이 간 크기만큼 될까요 안 될까요? 간 크기만큼 돼요. 이게 전부 간 속에 있다 나온 거예요. 이 사람 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빠져나왔으니까 좋겠어.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생선하고 조개로 먹은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선은 괜찮아요? 예, 이게 생선 먹을 때 눈에 보이시면 이 사람 안 먹었을 게 그죠? 안 보였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이 사람이 동남아로 일본으로 여행 다닐 때는 너무 좋았죠.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암 환자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왜 걸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건 이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당하죠. 네. 여러분 이건 어떤 풍경이에요? 가을요? 보기 좋아요? 네. 누가 이렇게 보기 좋게 했을까요? 왜요? 곧 있으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나뭇가지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 마음이 영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미리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요,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와가지고 눈꽃이 피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는 우리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눈꽃으로 치장을 하셨습니다. 자나깨나 우리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예.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뭐 같아요? 진해 벚꽃놀이 가면 진해 거기예요. 예. 벚꽃이 예뻐요? 예. 봄이 시작되면 벚꽃이 제일 먼저 피어요. 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이파리 하나도 없고 전부 꽃만 다 피어서 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겨울 동안에 우리 고생했다고 당장의 꽃을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런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어때요? 봄, 희망의 봄이에요, 그죠?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라고요. 예.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어딘지 다 아시죠? 미국 계신 분 다 아시죠? 여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세코야 팝? 네. 예. 여기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림만 봤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무가 하나 옆에 누워 있는데 그 나무를 파가지고 여기 지금 승용차가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버스도 지나가요. 엄청난 크기의 나무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예. 한국에 가보면 500년 된 소나무가 있다는데 뭐 국보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다 죽어가 옆에다가 링게로 꼽아놓고 난리 났어요. 죽어가려 살리려고. 예. 어떻게 해서 이건 이렇게 클까요? 예. 이 나무 큽니까? 두 사람이 이제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 예. 조금 멀리 있으면 이 사람은 안 보일 뻔했어요.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예.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클까요? 저 나무는 어떻게 병 걸리지 않고 저렇게 컸을까요? 예. 이 꽃 알아요? 네. 우리나라 꽃. 예. 저렇게 예쁜 꽃을 만드신 하나님. 예.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생각을 하죠. 우리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병만 없으면 병원에서 진단만 큰 거 하나 받지 않으면 그래도 행복합니까?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게 진짜 건강한 것인지 안심나도 될 것인지 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단받은 질병이 없으면 과연 나는 확실히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슬아슬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을까요?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예. 또 건강 검진만 열심히 받으면 건강은 보장됩니까? 열심히 예, 저 검사만 받으면 돼요? 예. 어떤 그 병원 원장이 예, 자신은 건강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병원을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 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월 정기검진을 정기검진 몇 얼마 만에 해요 여러분? 1년 만에요?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요? 예, 두 번이나 한 번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보통 행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월 건강검진을 합니다. 확실해요? 이 사람 절대로 병 안 걸리겠어요? 건강검진을 계속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 3기예요. 간암 3기가 지난달에는 없었는데 이달에 생겼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병원에서 그래도
자기 병원에, 그죠? 그 의사들은 이 원장을 제일 존경하고, 그죠? 아, 원장을 검진하는데 대충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난달에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간암 3기가 됐을까요? 예, 우린 건강검진으로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어,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러면 나올 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 기분이 나오면서 회를 한 사람 먹나요? 예,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예. 지금 그래도 우리 SDA는 좀 낫습니다. 그죠? 좀 나은데도 역시 고민은 한 가지예요. 예. 사회에는 그냥 이게 우상입니다. 그냥 우상입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십시다. 채식만 하면 확실히 건강이 보장될까요? 보장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왜 채식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 밥상을 한번 보세요. 채식 확실합니까? 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봤더니 안 돼요? 도움은 되지만 도움은 좀 됐어요? 되겠지만도 벌써 네. 나을 때부터 그 유전으로 된 병이 있어요. 네, 유전으로 된 게 있어요? 네. 자, 또 한번 봅시다. 이건 식사가 어때요? 아까보단 조금 단백질이 좀 더 있나요? 저쪽 가야 지금 뭐예요? 뭘 해놨어요? 고기처럼 보이는데 고기는 아니고 지금 뭐예요? 밀고기. 밀고기. 여러분 우리 밀고기 잘 먹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밀고기는 좋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식사하는 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건 어때요? 상당히 맛있어요. 이 정도면 밥 한 그릇 먹는 거 일도 아니죠? 맛있죠? 네, 맛있게 먹겠네요. 예,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건요? 이거 좋아요? 아까보단 밥상이 조금 더 훌륭해요? 이 사람 틀림없이 환자입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이건 하나 이 정도는 알죠? 예. 어떤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과일하고 채소와 섞어서 같이 먹는 거. 그렇죠. 예. 과일하고 채소 같이 섞어 먹으면 이거는 장 속에서 발효해서 독이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과일을 같이 섞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뭡니까? 스위트 토마토. 네? 스위트 토마토가 제일 눈에 띄어요? 왜 스위트 토마토가 좋아요? 달기 때문에요? 예. 이 채소가 보면 이 채소만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채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대부분 영양실조 걸릴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의사가 영양학자가 되지 않으면 내일의 영양학자가 의사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의사가 뭘로 병 고치라고요? 영양으로 병 고치라. 의사가 만약에 영양으로 병 고치지 않고 약으로 병을 고칠 것 같으면 내일에 누가요? 영양학자가 의사가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 낫게 병 고칠 것이다 이 말이죠. 영양학자가 병 고치게 될 것이다. 병 고치려면 영양으로 고쳐라. 누가 말했어요? 의성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죠? 어,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영양으로 병 고쳐라. 근데 여러분 병 생기면 맨 처음에 쫓아가는데 어디에요? 영양학자에 쫓아가요? 병원으로 쫓아가요? 그러면 길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어요? 예. 여기서 한국을 갈라하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놔놓고 걸어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그죠? 그러면 한 발짝이라도 갈 거예요. 그죠? 방향을 잘못 돌려가지고 동쪽을 향해놓고 가면 어때요? 갈수록 점점 멀어져. 차라리 제자리에 서는 게 나아요. 방향을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병 걸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중요합니까? 우선 기초적인 방향 어디로 가라 했어요? 여기요? 영양으로 가라. 요거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나는 내 몸에 심각한 석회가 쌓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몸에 심각한 석회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 사람 들어봐요. 어떻게 아셨어요? I have a high cholesterol. 아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자신의 몸속에 석회가 심각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다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석회가 쌓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자기는 이미 병자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진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고혈압이 왜 생긴 건지 모릅니다. 당뇨가 왜 생긴 건지 모릅니다. 신장병이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으면 눈이 왜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젊을 때는 안 꼈어요. 그죠? 어,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안 끼고는 안 돼요.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안경 끼는 숫자가 자꾸 불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젊을 때는 무릎에 별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축구를 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제는 조금만 가면 무릎에 이상이 생깁니다. 예, 여자분들 특히 허리라든지 여러분의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현대과학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닳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절대로 안 만들어놨던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알았을까요? 전 연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 보면 써놨어요. 전 여기서 눈치챘습니다. 아담이 몇 살 살았다고요? 930년 살았는데 우리는 100년 살기도 힘들어요. 100살이면 나이 오래 살았다고 해요. 그렇죠? 100살이면 오래 살았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 아담이 700살 때 아담의 무릎은 어땠을까요? 이미 수술했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됐을까요? 앞으로도 230년 더 살아야 돼요. 아담의 700살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그지로 우리 추측하는 건 뭐 옳은 일이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추측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담의 700살은 청년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2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100살, 120살에 무릎을 못 쓰게 된 것이 달가서 그러냐?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담은 이거 930년 살려면 안 쓰기 위해서 계속 한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무릎을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아담의 몸무게가 가벼워서 그랬을까요? 아담의 몸무게 어느 정도로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 정상이 얼마예요? 60kg요? 70kg요? 고대인들의 키가 보니까 보통 4m 50. 4m 50이 얼마예요? 여기 들어오면 돼요. 기어서 들어오면 덩이 될 거예요. 서는 건 고사하고. 3층 건물에 앞에 서면 3층 건물 위로 내다봅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무게는 보통 2톤입니다. 2톤. 몇 사람 몸무게예요? 몸무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2톤 몸무게를 짊어지고 댕기려고 하면 무릎은 얼마나 강해야 되나요? 2톤 몸무게를 짊어지고 만약에 80년 살았으면 이 무릎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서졌어요? 달가서?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눈치챘습니다. 아니다. 사람의 무릎은 절대로 닳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다. 현대과학이 증명해 놓은 게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세포는 자기 수명이 정해져 있고 자기 수명이 끝나면 언제든지 신품으로 바뀐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요. 새로운 세포. 계속 바뀝니다. 만약에 20살 때 계속 신품으로 그때부터 계속 신품으로 바뀌었다면 나이가 90살 되면 중고입니까? 신품입니까? 신품. 예? 계속 신품으로 바뀌었어요. 신품이에요? 중고예요? 신품. 신품이죠? 신품이면 달궈가지고 못쓰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궈서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게 전혀 아니었다. 예. 아담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오래 사신 거예요? 오래 사신 거예요? 우리보다는 오래 사셨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비하면 일찍 조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살도록 했어요? 영원히 살도록. 영원한 세대에 비하면 천사는 어때요? 너무너무 일찍 세상을 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사는 척도 안 했어요. 살라고 시작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걸 놓고 달가서 못 쓴다는 얘기를 한다면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아니었어요. 틀렸어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다. 원칙이다. 원칙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칙이 아니다. 절대로 원칙이 아닙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신진대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또 하게 될 거예요. 신진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신진대사는 우리가 먹을 음식물로 이루어져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 그걸로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의 피는요, 우리의 적혈구는 1초에 째깍째깍째깍 하는 1초마다 240만 개씩 만들어요. 몇 개요? 1초에 240만 개 만들어요. 240만 개 만들 때 중고로 만들까요? 신품으로 만들까요? 신품으로. 계속 신품으로 240만 개 24시간 동안 만들었으면 몇 개요? 총? 지금 계산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계산기도 보통 계산기 가지고 계산기도 안 돼. 계산으로 안 돼. 엄청난 숫자를 매일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피를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잽값 잽값 하는 순간에 240만 개씩 만드는데 이 피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던 식사 이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돼지고기를 아침에 먹었다면 지금 무슨 재료로 피를 만들고 있어요? 돼지고기로, 그죠? 그거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재료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로 지금 만듭니다. 점심에도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돼지고기로 피를 만들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피의 상당한 부분이 돼지고기로 이루어졌다. 이걸 먹고 먼 산에, 한국 같으면 먼 산에 옛날에 나물 뜯으러 가요. 나물 뜯으러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른 사람 다 나비두고 이 사람에게 호랑이가 먼저 찾아와요. 왜요? 돼지 잡아먹으러. 돼지 냄새를 맡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국에서 하셔서 잘 못 들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농촌에 살아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농촌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나물 뜯, 옛날엔 나물 뜯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래 나물 뜯으러 가는데, 먼 산에 나물 뜯으러 가는데 그때는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그날은 나물 뜯으러 못 가요. 반드시 호랑이를, 호랑이가 만납니다. 예. 호랑이가, 사람은요 1km 밖에 있는 건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요. 그럼 호랑이는 1km 밖에서 벌써 냄새 맡고 와요. 예. 호랑이는 사람을 피합니다. 절대로 사람한테 덤비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예. 그러나 그 저 동물원에 있는 그, 또 그 동물 사육하는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린다는 얘기 보셨어요? 예. 왜 물렸을까요? 고기 먹었죠. 아주 기초적인 사실 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예, 이게 천연의 법칙이에요. 나는 내 몸에 심각한 석회가 쌓여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석회가 온 혈관을 막고 이래서 혈관이 다 막히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면 결국은 혈관이 다 막히면 심장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식사할 때 이 생각하고 식사하시는 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만 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10만 명 중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석회를 만드는 그 식품이 어떤 것들이 석회를 많이 만드나요? 그건 이제 이번 강의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면 강의 안 올까 싶어서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거의 우리는요 자살하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병이 걸렸지?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뒤에다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무심해서 내가 병 걸렸나요? 예. 예. 우리 몸에 석회는 왜 쌓이는가? 좀 전에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다시는 내 몸속에 석회를 쌓지 않습니다. 그죠? 쌓지 않을 뿐 아니라 석회를 내 몸에 이미 쌓인 석회를 계속 지금 몰아내야 합니다. 그죠? 아멘. 예. 계속 몰아내면, 몰아내고 새로운 세포로 계속 재생되면 80살 나이가 몇 살로 보여야 돼요? 40살로 바뀌어야 돼요. 예. 정병동 목사님 이제 예, 한 20년만 있으면 예, 40살로 다시 바뀌셔서 예, 예, 원장님 예. 어서 하는 말이 일단 콜라스로 그 석회는
더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더라고. 약을 먹으면 중간은 더 사이진 안 해도 없어지진 않는다고. 맞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녹입니까? 의사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는 녹입니다. 예, 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의사는 절대로 못 녹입니다. 예. 대책 없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아니고 어떤 과학도 녹일 수 있는 과학은 없습니다. 예. 예. 달나라를 200번 갔다 와도 큰 일입니다. 안 됩니다. 예, 화성까지 갔다 와도 소용없습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석회라고 했는데 화학명으로 뭐라고 썼어요? CaO. CaO가 뭔가 하면 요거 여기 뭐예요? 동물에 석회 동물 여기 녹아내리는 거 있죠? 이게 CaO 석회예요. 또 요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특급 생석회 분말. 이게 시멘트 가루예요. 생석회, 요게 생석회거든요. 네, 요거 같아요. 만약에 생석회 가루를 우리가 먹는다면, 예, 네, 칼슘은 충분히 보충될까요? 예, 네, 우리가 칼슘이 부족할 때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각가지 병에 다 걸립니다. 저항력 떨어지고 문제 생길 때 시멘트 한 포만 갖다 놓으면 우리 식구 충분히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몇 숟가락 먹으면 죽어요. 예, 이건 독입니다. 그런데 이 석회가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때문에 쌓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저 문의를 하셨는데 자, 여기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칼슘. 칼슘이 어디에 많이 들었어요? 시금치에. 시금치 말고도 시금치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칼슘이 많습니다. 네, 그건 자체를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가열하면 산소하고 결합해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석회. 생석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생석회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칼슘을 먹는 거예요. 시멘트 가루를 먹는 거예요. 시멘트 가루를 먹는 겁니다. 예, 네.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칼슘을 섭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주 효과적으로 빠른 방법은 시멘트 가루를 갖고 사다 놓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훨씬 나아요. 미국 사람이 더 똑똑하네요. 한국 사람 같아서는 미국 사람들은 이 시금치를 생으로 먹어요. 샐러드로. 나는 미국밖에 있어요.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한국에 있었잖아. 시금치를 삶아서 먹는 거야. 예. 아, 그래요? 네. 우리도 그게... 똑똑하네요. 그래.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저쪽에 저 그림은 뭐예요? 요게? 저건 뭐 같아요? 여러분 본 거 있어요? 저? 무슨 포장 같아요? 저게? 플라스틱. 예. 저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 포도즙, 포도즙 저 포장에 저렇게 먹지요. 포도즙을 1년 됐을 때 만들어가 1년 됐을 때 마시고 나면 밑에 뭐가 하얀 하얀 거 있어요? 예, 하얗지는 않지만 조금 반투명 반투명. 예, 그게 두 가지 성분이 섞였어요. 아니 병에다 담아도 그런 게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 그게 항상 밑에 남아 있어요. 그 속에 남아있는 성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산, 포도산, 주석산 하는 이 산성분이에요. 산성분은 원래 형태가 투명입니다. 투명.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예, 그런데 석회는 흰색이에요. 석회하고 두 개가 섞여가지고 반투명이 된 겁니다. 예, 우리가 시금치를 삶을 때 예, 이 안에 있는 수산이 있으면 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금치를 어떻게 삶아 먹어야 돼요, 그죠? 삶을 때는 솥뚜껑을 열어놓고 삶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산이 수증기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많이 삶았어요? 그러니까 수증기에 이게 수산이 날아가는 게 보이던가요? 과학자가 그 날아간 거 실험한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실험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삶으면 수산이 날아간다. 수증기로 날아간다. 그런데
포도즙을 만들어 삶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날라갔던가요? 아직 거기 있던가요? 네. 왜 안 날라가고 거기 있죠? 소뚜껑을 닫아놓고 삶아서 그런가요? 소뚜껑을 봉해놓고 삶을 수 있어요? 못 삶아요? 여러분, 소뚜껑을 완전히 닫아놓고 삶아져요? 안 삶아져요? 아, 절대로 안 삶아져요.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불어나기 때문에 폭탄처럼 터져요. 딱 닫아놓으면. 소뚜껑을 덜시고 김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때 수산이 다 날아갔나요? 안 날아갔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학을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런 돌들이 혈관 속에서 스케일을 만들고, 예, 콘크리트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혈관 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신장 속에서는 신장 결석을 만들고, 담낭 속에는 담낭 결석을 만들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몸 속에 계속 쌓여가면, 예, 시간이 다 돼가나요? 예. 시작하자. 시간이 다 돼가냐. 예. 예. 이러한 돌들, 이것이 지금 계속 쌓여가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망막변성, 황반변성, 그리고 원시, 건시, 난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공해입니다.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예.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상당한 퍼센트는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 계단을 내려오는데 지금 무릎이 아파요. 예. 무릎이 이렇게 무릎 관절이 닳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릎 관절 세포 재생을 못한 겁니다. 점점 얇아져가지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반월상 연골, 무릎 관절 밑에 받치는 반월상 연골이 얇아지면서 드디어 이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테니스 엘보도 이 문제로 생깁니다. 예. 발 밑에 족적 근막염도 이렇게 해서 생깁니다. 발 걸어갈 때 발 뒤꿈치 쪽이 아파요. 이게 왜 아픈지 우리는 몰라서요. 아, 많이 걸어서 그렇구나. 좀 쉬면 되겠지. 전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문제를 본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키가 작아지든가요? 커지든가요? 왜 작아져야 돼요? 관절,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관절이 얇아졌습니다. 얇아진 이유는 세포 재생을 못했습니다. 칼슘은 부족하고 혈관은 막혔습니다. 예. 이것은, 예,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예. 이 척추의 관절, 이게 얇아지면 키가 작아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시금치를 삶아 먹었을 때 만들어지는 인체의 모든 질병들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오후에, 내일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저는 이게 시간 짧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강의 시작하면 3시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가 끝나고,